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과 연주를 하게 된 거는 저한테 일종의 우연이었습니다. 제 와이프랑 공항에 있었는데 마침 그날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이 러시아 연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고, 그리고 또 지난 연주의 지휘자였던 민인기 형님의 연주 연습 때 제가 작곡자로서 잠깐만 죄송합니다. 샤로나, 잠깐만, 좀만 있다가, 잠깐만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우리 샤론입니다. 네. 하여튼, 그래서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과, 잠깐만, 찬양선교단과, 만남을 갖게 되고, 이제 제가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, 첫 만남을 갈때 저는 약간 떨렸죠. 제가 왜냐면 학교 선배도 아니고, 이렇게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고 이제 첫 연습을 갔는데,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걸 짜고 하는 건가 의심을 살짝 했었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할수록, 서른아, 잠깐만, 아빠 얘기 좀 할게. 죄송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 정말 열정과 예쁜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, 정말 연습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연주까지 오게 됐고요. 여하튼 요즘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, 이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예쁜 마음과 겸손한 마음,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, 찬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 클래식 음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, 죄송합니다, 생각합니다.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, 다음 곡들은 우리가 하기가 연주하기가 어려웠던 곡이지만 흑인이 연가드립니다. 즐거운 시간 되주시기 바랍니다. 차은이, 안녕.